오길래 한우물에도 뭐가 되는 거야? 오모 왜? 한우물에? 기억이 안 나네. 육회랑 세팅이랑 앞에 육회가 아니라 한우물에랑 그냥 먹어도 네? 맛있는 육회를 꿀의 양념과 함께 즐긴다. 우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. 아직 저 살아온 육수를 먹기엔 추울 텐데. 또 우리 여름에 먹는 음식 아니야? 아니요 사계절 다 먹죠. 그렇죠. 많이 차갑기는 해요. 근데 이 새콤달콤한 매력이 그거를 충분히 네. 옆에서 지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새콤달콤한 물에도 건강함을 책임지는 버섯이 들어갔다는데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향긋하니까 또 애기가 계속 달라고 하는데요. 사계절용 별미 한우 물에도 분명 숨겨진 비기가 있을 턱. 은둔 척 벽면에서 뭔가를 꺼내는 고수. 검은색. 은폐은폐하고 있던 이것이 고수의 무기. 그 양만 해도 상당한데 뚜껑을 열자 서서히 드러나는 정체는. 육회 양념을 할 때 저희는 설탕 대신에 새송이 효소를 사용하고 있어요. 새송이 효소요? 직접 담근 새송이 버섯 효소로 달콤한 맛을 냈다고. 아쉽게도 자세한 숙성 기간과 조리법은 공개할 수 없다. 비법이니까요. 네, 모양이 있네요. 개인적인 생각은 트러플보다도 더 그 풍미가 좋습니다. 와. 그 트러플한테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. 트러플도 아주 좋은 재료죠. 저희가 그만큼 이제 좋은 재료를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과연 그 맛은 궁금해요. 어떠할지. 풍미가 있죠. 이게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? 달아요? 풍미 같기도 하고 꽃향기 나는. 네. 상상하기 힘든 맛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게 드셔보지 않으면 그러니까요. 그 맛을 그 생각할조차 할 수가 없어요. 고수의 모든 음식에 들어간다는 새송이 버섯 효소. 참기름과 차가버섯 누룽지 가루를 섞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맛을 내는데 이렇게 천연 재료만으로 완성한 고수표 육회라고. 육회 비빔밥입니다. 육회 비빔밥? 귀의 손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걸작. 너무 영혼 없으신데. 아니 진짜 진심인데. 고수 나왔습니다. 오 비빔국수까지. 잠깐만요. 비빔밥이 맛있다고 그러셔놓고는. 맞아요. 말하고 나니까 어님 비빔밥. 결론은 다 맛있다잖아요. 네, 간이 잘 배어 있어요. 육회 자체? 네. 고기도 쫄깃쫄깃한데 양념도 맛있으니까 계속 착해지는 것 같아요. 이것도 맛있겠다. 물에 비빔밥, 비빔국수까지 식객들의 취향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고수표 한우 육회라. 고기도 많이 드시네요. 단맛이 너무 오래 가지 않고 끝에는 그 구수한 한우의 맛이 느껴져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효소들을 쓰는 거죠. 주인공 한우의 맛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 건 비단 이뿐만이야.